옛날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집안은 가난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심성이 곱고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친구 회갑에 놀러오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집안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 잔치에 입고 갈 변변한 옷조차 없었습니다. 잔칫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옷이 없어 시아버지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며느리는 며칠째 시아버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자 무엇 때문인지 조심히 여쭤보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아버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잘못 본 것이다. 집안 살림이 뻔한데 며느리한테 이야기해봐야 새 옷 한 벌 마련할 처지도 못 되고 괜히 며느리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재차 시아버지를 설득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셨냐고 하면서 자기가 옷을 마련해 드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장롱 속에 있는 조그만 보따리에서 시집 올 때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옷감을 꺼냈습니다. 옷감을 펼쳐 이리저리 맞춰보니 다행히 두루마기 한 벌은 만들 수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틀 밤을 세워 두루마기를 완성해 잔칫날에 맞춰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평소에 음식을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데 잔칫집에서 음식과 약주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탈이 나니 과하게 드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쁜 마음으로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집은 부유하여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 손님들을 대접하였고 시아버지도 오랜만에 좋은 음식과 친구들을 만나니 기분이 좋아 음식도 잔뜩 먹고 술도 과하게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고 친구는 날이 저물었으니 사랑채에서 자고 가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밤새 걱정할까봐 시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넘다가 배도 부르고 술기운이 오르자 잠시 쉬어가려고 앉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며느리는 문 밖에 나가서 기다렸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는데 콩 한 마리를 팔러 장에 간 남편도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동구 밖까지 나가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렸는데 장터와 잔칫집은 서로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갈림길에서 기다리던 며느리는 둘 다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은 젊으니까 알아서 오겠거니 생각하고 시아버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업은 채 어두운 산길을 더듬으며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시아버지를 발견하였는데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차가웠습니다. 다행히 숨이 멎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든 모시고 가보려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기를 집에 두고 왔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시아버지와 아기 중 한 사람만 업고 가야 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상태가 위급하자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고 아기를 내려놓은 후 포대기와 나뭇잎으로 덮어두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 다 죽어가는 시아버지를 들쳐업었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를 방에다 눕히고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따뜻한 미음을 쑤어 먹이니 그제서야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자 때마침 장에 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산에 버려둔 아기를 찾으러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늦은 밤엔 산짐승 때문에 위험하니 이웃집 박포수를 불러 같이 가자고 하며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했던 아내는 그들을 기다릴 틈도 없이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 아기를 내려두었던 장소가 가까워졌는데 그 부근에서 두 개의 섬광이 번득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보니 아기를 내려놓았던 자리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호랑이가 아기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하여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호랑이 다리 사이에 있는 아기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아내는 두려움도 잊어버린 채 산신께서 우리 아기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호랑이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신님 은혜는 잊지 않을 테니 아기를 돌려달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이 울릴 정도로 한번 으르렁거리더니 다리로 아기를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잽싸게 아기를 들쳐업고 산 아래로 줄다름쳤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혼자 산에 올라간 것도 모르고 박포수와 함께 급히 오다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아기의 생사가 걱정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아내가 아기를 업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자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며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효성 깊은 아내 덕에 아버지도 살리고 아기도 살게 되니 남편은 아내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살림이 변변치 않아 아내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좋은 비단 옷이나 가락지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그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늦은 밤이 돼서도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마당으로 나가 멍석을 펴고 아내가 있는 방을 향해 고맙다고 말하며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산에 올라갔던 박포수도 그날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바람을 쐬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말 걸지 마시게. 그래도 박포수가 궁금하여 계속 묻자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보고 효자라고 해도 자신은 아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넉넉치 않아 집사람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 100번 절하면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100번 해야 아내의 마음에 보답이라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늦은 밤까지 아내를 향해 백배치사하였다고 합니다.